자, 이제는 뭐 다음 주 다시 시작될 시장에서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을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석 대표부터 좀 분석 들어볼까 싶은데요. 한네트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게 두 종목인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한네트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DB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지금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 추진하면서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는 이렇게 그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도입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지금 가상화폐까지 가상자산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디지털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4만 3천 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3만 8천 달러에서 3만 9천 달러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네트의 경우는 1997년에 카드 결제 중개업자 사업 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된 이후에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로 하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그 모기업인 한국 컴퓨터의 자회사인 KCS 또 KCT와 같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금 디지털 화폐 추진과 관련해서 전 세계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중국을 비롯한 1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중앙은행 주도로 해서 CDBC를 연구하거나 또는 시범 사업에 지금 착수한 상태로 돼 있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늦은 감으로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는 상당히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본격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도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네트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사이에 4주에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네트를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 이렇게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거래가 폭발적으로 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웬만한 이 14,050원대 주봉 고점 정도의 단기 매물대가 포진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13,000원 정도, 14,050원 주봉 고점 직전까지 13,000원을 목표가로 하고요. 손절가는 일단 9,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 목표가 9,000원 손절가 라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근 부장님이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괜찮은 종목으로 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두산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한신기계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일단은 원전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번에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에 대한 흐름에 좀 편승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력에서는 조금 뒤처진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로 우상향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서 지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중국과 특히나 유럽 쪽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50기나 늘리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기대감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이런 에너지 화에 따른 부분으로 SMR 쪽에 1.4조 원을 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그 외에도 사실 신흥국까지 고루고루 지금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아예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원전이 좀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채권단에 대한 이런 관리를 조기 졸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사업 구조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아예 포커스를 좀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인 기류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상풍력과도 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니슨과 더불어서 이제 2대 터빈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런 해상 5대 국가를 바탕으로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터빈에 대한 이제 용량을 키우는 이런 움직임들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초가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차적으로는 26,5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해당 가격 라인에 좀 도달하게 되면 일정한 좀 가격 이제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량 출회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부분 좀 강하게 뚫어주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일단 19,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렸는데 갭을 띄우고 상승했었던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라인이 좀 이탈이 되게 됐을 때 다시 아래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에서 재접근 하셔가지고 물량 모으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원전주의 상승력이 돋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원전주입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차가로 공략할 종목을 한네트와 또 하이브, 에이티나 인베스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